쟤들 나 운동하는 거 보고 있지 지금? 우와, 몸 좋네. 결혼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하겠지? 쟤랑 결혼하면 진짜 꿈 같을 거야. 어,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지? 배고파 죽겠다. 비켜, 내가 먹을 거 줄 거야. 자, 이거 먹어, 제이크. 여러분, 진정해, 그만.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와, 우리 챌린지에 왔어. 좋아, 뭘 받았는지 보자. 우, 완벽한 황금 마카롱이야. 와, 황금 크래커야. 이러면 더 나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도움이 좀 필요해요. 네, 이 접시 좀 꾸며야겠어요. 고마워요. 이해했어요. 좀 다듬어 보죠. 자,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이게 훨씬 낫네. 여기요. 고마워요. 대체 뭐야? 어떻게 저리 예쁘게 만든 거야? 이제 내 접시를 더 예쁘게 만들어야겠군. 나도 도와줄 누군가를 부를 수 있지. 어, 안녕하슈. 1,000원? 대박! 자, 좋은 시간 보내요. 이 생크림 캔으로 뭘 할 수 있지?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간다, 크래커 구멍에 뿌려야지. 완벽한 크림 더미 같아. 와, 그거 뭔가 대단하네. 좋아, 누구 디저트가 더 마음에 드는지 볼까? 이게 더 흥미로우니까 이거 먼저. 맛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와, 둘 다 너무 좋아. 둘 다 잘했어. 유후, 우리 디저트를 좋아했어. 오, 정말 우울하네. 나 어때 보이나 몰라. 거울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너무 길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잠깐 눈 좀 붙여도 되지 않을까? 경비원이 자고 있네? 지금이 기회야. 살살 조용히. 감옥 체육관에서 보낼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이도 봤구나. 힘내. 저 돈원 씨 필요해. 소용없네.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야? 아, 네, 폰이네. 여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안 자고 있었어요. 그냥 눈을 쉬게 하고 있었죠. 사무실로 오라고요? 물론이죠. 갑니다. 발을 뻗으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거의 다 했어. 나한테 낚싯대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한테 왜 우산이 있지? 뭐 알게 뭐야. 난 저 맛있는 도넛만 있으면 돼. 이따 진짜 청소기로 깜빵 청소 좀 해야지. 요건 진짜 효과가 있을 거야. 어서 거의. 아하, 됐다. 더 달달하고 맛있는 도넛은 내 거야. 열쇠 한 바퀴만 돌리면 난 도넛 천국에 있게 돼. 그러면 되겠지? 아무도 없어. 자연스럽게 주위를 끌지 않으면서. 냄새 너무 좋다. 거기 딱 멈춰. 양손을 든 뒤로. 경찰관 도넛을 훔치려는 건 심각한 범죄야. 못생기고 빈티나고. 와, 이것 좀 봐.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정말 멋져 보일 거야. 저기. 네, 아가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봐, 나 이거 하고 싶어. 당연하죠, 아가씨. 걱정 마세요. 너무 예쁠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아가씨. 자리에 앉아주세요. 걸작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아빠가 말을 사주셨는데 싫더라고. 난 유니콘이 갖고 싶었거든. 아빠가 그건 가짜라고 해서 유니콘을 사주실 때까지 숨도 안 쉬었다니까. 레인보우라고 이름도 붙였어. 자, 이제 짜잔. 다 됐어요, 아가씨. 너무 예쁘다. 고마워. 천만에요, 아가씨. 잘 가요. 다른 죄수들이 완전 질투할 거야. 이거 온라인에 올려야겠다. 멋진, 놀라운, 너무 예쁜. 잠깐, 이거 배경이 너무 별로잖아. 알겠다. 돈 없는 사람? 당신. 거기 파란색 옷. 이리 와봐.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어? 꿈이었네? 뭘 원하시죠?
이 설탕들 내 셀카를 망치고 있어. 어떻게 좀 해봐. 그럴 순 없지. 내가 처리할게요. 이 카탈로그 좀 봐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없어. 다음. 괜찮네. 바로 이거야. 탁월한 선택이에요. 나한테 맡겨요. 이것 좀 치워드릴게요. 대단히 죄송해요. 와, 마음에 들어. 다른 게 필요하면 제게 알려주세요, 아가씨. 알았어, 이제 저리 가. 사탕 지팡이 감옥 철장이야. 이게 훨씬 나아 보이네. 맛있겠다, 맛있겠어. 뭘 맛있게 먹어볼까? 허, 거참 성가시네. 자, 너한테 이게 도움이 될 듯. 돈. 이건 거절할 수 없지. 그러셔. 그럼 내 고급 점심은 뭔지 볼까? 바삭한 황금 감자 튀김을 곁들인 금빛 햄버거. 하, 이거면 되지. 뭔가 빠졌는데. 물론 내가 어떻게 이걸 잊어. 셀카 해시태그 황금버거 럭셔리. 난 셀카 찍기엔 너무 배가 고파. 난 뭘 먹게 될까? 또 종이 햄버거네. 그리고 마법 지팡이? 어? 수리수리 마수리. 어? 어디로 갔지? 저게 뭐야? 어? 바보 같은 지팡이. 자, 이거나 받아라. 오, 이런. 어디로 갔지? 좋았어. 이건 내 거야. 맛있겠다. 내 뱃속으로. 와, 종이보다 훨씬 낫네. 쓰레기. 너무 역겨워. 어? 너 돌아왔어? 새 옷 예쁘네. 그게 무슨 뜻이야? 잠깐, 바나나 껍질이야. 으이, 완전 더러워. 으액. 첫 번째 챌린지는 뭘까? 시작하면 알 수 있지. 캐비어, 맛있는 애피타이저. 보통은 누가 준비해주지만 오늘은 내가. 우리 아기는 최고만 먹어. 정말 훌륭해. 먹음직스러워. 흰 식빵은 심심하니까 약간 맛을 더하자. 알았어, 이걸 써서 매운맛을 더해. 듬뿍. 작은 점으로 장식을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자. 천천히. 됐다, 고급스러워. 이거 봐, 나도 캐비어 있어. 먹을래? 벨루가 캐비어? 당연하지. 맛있게 먹어. 이건 매워. 네 입맛이 고급스럽지 못한 거지. 여기 왜 이렇게 부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도와줘야겠어. 자, 이 물 마셔. 오, 고마워. 좋아, 괜찮아. 고마워,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첫 번째 챌린지 준비됐어. 맛있는 라면이야. 야, 저거 봐. What? 난 라면 좋아. 이걸로 뭘 하란 거야? 먹을 수 있게 된 걸 줄 줄 알았지. 좀 도와줄래? 내가 다 해줘야 돼? 알았어. 우와, 너 이거 보고 있어? 어떻게 한 거야? 내 거야, 놔. 싫어, 절대로. 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너무 느린 거야. 난 라면 끓여야겠다. 다른 라면 조각도 주전자에 넣어야지. 그리고 켜줘. 요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뭐 효과 있잖아. 벌써 군침이 돈다. 저 면 좀 봐. 다 됐다. 빨리 먹고 싶다. 하지만 다른 게 필요해. 소세지 참 행복해 보이네. 아, 정말? 하지만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마. 어서 이것 좀 봐. 나 먹는다. 뭔가를 생각해내야겠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생라면은 별로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좀 안쓰럽네. 좀 도와줄까? 야, 티나. 너 뭐야? 이것 좀 봐.
이걸 면에 쓸 수 있어. 진짜로? 이거 끈적한 코딱지네. 해보자. 양상추를 올려놓을게. 햄버거를 만드는 것 같아. 이건 나중을 위해 보관. 야, 시간 됐어. 휴, 딱 맞췄어. 최고는 아니지만 이거면 될 거야. 뭐란 거야?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시도한 걸로 뭐 주나? 아니, 에바의 요리를 봐. 면이 익었어. 이번 판은 내가 이긴 것 같네. 다음은 블루베리야. 맛 좋은 과즙에 몸에도 좋아. 좋다. 와, 잠깐. 이 버튼은 뭐지? 나 쳐다보지 마. 데이빗, 이게 뭐야? 그게 어디서 난 거야? 나도 너네만큼 혼란스러워. 눌러볼 거야. 자, 간다. 뱀? 너무 귀엽다. 농장에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리 와, 꼬마야. 거기 밑에 있어도 돼. 별거 아니야. 좋아, 내 차례야. 해보자. 이것 좀 봐. 밀대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해. 머핀? 안 될 듯. 네 생각이 보이는데? 나한테 초능력이 있나? 나 생각하고 있잖아. 블루베리 파이. 좋은 생각이야. 반죽 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고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동그랗게 만들 거야. 다음은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해. 하지만 더 빠른 방법이 있지. 이걸로 사각형을 잘라볼 거야. 훨씬 더 쉽지. 이제 파이 위에 올려놔줘. 맛있어 보인다. 빨리 한 조각 먹고 싶어. 우와, 장난 아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니 믿어져? 내가 구차해 보이잖아. 다시 해보자. 제발 뱀은 아니길. 안 좋은 거야? 파비시야. 봤지? 괜찮을 거라니까. 하지만 이걸로 뭘 하지? 블루베리 먹는 동안 갖고 놀 수는 있는데.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블루베리로 파빗을 채울 거야. 이제 이 딸기 요거트 음료를 부어. 그러면 크림처럼 되겠지? 모든 블루베리를 다 덮어줘. 이거면 될 거야. 이제 스프링클 차례야. 컬러풀하네. 그리고 맛있지? 이제 얼려줘. 이거 좋아 보인다. 아이스크림 같아. 잠깐, 파비스크림이네. 좋은데? 안 돼! 부서졌다. 이런, 불쌍한 티나.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안 돼! 실수로 파이를 찢었어. 난 정말 덤벙대. 그건 어쩌다가 그런 거야? 이런 일도 있지 뭐. 괜찮아. 고마워, 에바. 무슨 일이지? 미안, 깜빡 졸았어. 대체 파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실수로. 너 자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어. 공정한 결과는 하나뿐이야. 둘 다 졌어. 그러든가. 우린 신경 안 써. 먹어볼래? 좋아. 그리고 난 파이 한 조각. 맛있다. 이 옷들을 다 뭐야? 여기 이건 뭐야? 전신 거울? 아니네. 이건 모든 걸 도와주는 빌트인 도미 같은 거네. 좋아, 이 옷을 입어봐야지. 세상에, 좋아. 딱 맞네. 다른 것도 입어봐야지. 우와, 또 멋진 의상이야. 미크가 감각이 대단하네. 또 다음 옷. 와, 살면서 이렇게 부유하고 화려해 본 적 없어. 이 모든 액세서리야, 보석들 좀 봐. 좋아, 이건 오늘 꼭 입고 싶은 옷이야. 와, 옷이 하나도 없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어쩌면 이 안엔 입을 게 좀 더 있을지도. 이게 뭐야? 여긴 더 심각하잖아. 왜 이렇게 다 칙칙하고 지루한 거야? 색 넣으면 돈 들어? 휴, 이건 내 상상과는 전혀 달라. 이건 뭐야? 신문? 광고를 확인해볼까? 이것 좀 봐. 멋진 스타일리스트 광고다.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빨리 전화 걸어봐야겠어. 날 보러 와줄 수 있을 거야.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좋아, 나 왔어. 그리고 넌 엉망이네.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지도. 네가 입고 있는 게 실수야. 좋아, 일 시작할게. 내가 고칠 수 있어. 확실히 이건 다 바꿔야 돼. 이 색은 네 피부에 맞지 않아. 자, 내가 완성한 또 하나의 걸작이야. 잘 들어요, 여러분. 스타일리시한 새 룩을 공개할 거예요. 저기 오네요.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이 옷 장난 아니죠? 좀 다른 걸 원해요? 그렇다면 이 라임색 앙상블은 어때요? 풍성한 주름 치마로 완성했어요. 너무 풍성한가요? 그렇다면 이 절제된 박시한 스웨터 좀 보세요. 버니 스타일의 샤워캡 모자로 완성했어요.
나 타코 먹고 싶다. 어? 뭐였지? 뭔가가 날 깨웠는데? 잠깐만, 내 방에 누군가가 있어. 강도다, 어쩌지? 숨어야 하나? 그러면 안전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잠깐만, 그냥 저걸 가져가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싸움 실력을 시험해볼 시간이야.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았다. 이 더러운 도둑. 도둑질 하려고 하다니. 손이 묶인 채로는 아무것도 못 훔치지. 나 굉장하지. 내가 해냈어. 잠깐만. 먼지털이요? 안 돼.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아. 강도가 아니잖아. 그냥 도움이잖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게. 미안해. 자, 입에서 테이프 떼어줄게. 아마 이것도 돌려받고 싶겠지. 다람쥐가 너무 많아. 안 돼. 내 땅콩을 훔쳤어. 어? 저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무슨 소리 들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서 확인해봐야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서. 뭐야? 오 세상에! 이런 집에 도둑이 들었다니! 완전 웃겨! 어, 안 돼! 걸렸다! 쏘지 마! 조용히 갈게. 진짜야.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어, 세상에. 도둑이 여기서 뭘 훔치려 했다는 게 상상이나 가? 이렇게 웃긴 일은 정말 오랜만에 듣네. 어서 계속 찾아봐. 네가 뭘 찾을 수나 있을지 궁금하네. 아, 그러든가. 여기 뭔가 좋은 게 있을 텐데. 아, 농담하는 거지. 이걸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네. 나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네 말이 맞았어. 훔칠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응,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안타깝게 됐네. 뭐 이런. 이제 좀 미안해지네. 너 엄청 가난하구나. 네가 나보다 더 가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자, 이거 내 캔디바야. 너 가져. 오, 이거 내 최애야. 고마워, 도둑. 한 번은 정말 이만큼 거대한 남자랑 싸워야 했었어. 완전 키가 엄청 컸어. 지난 챌린지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알았지? 이거 좀 별론데? 딱딱해 보여. 그래도 먹는 거니까. 종이 상자 같아. 싫어. 안 먹을래. 잠깐. 이 버거를 그릇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맛있는 라면. 이런 걸 먹어야지. 너무 평범해. 운 좋게 나는 이 돈 버거가 있지. 맛있어. 비싸기도 하고. 내 이빨. 보석이 너무 많아서 예쁘지만 못 먹겠어. 나도 라면 먹고 싶네. 맛있겠다. 걱정 마, 아가. 엄마가 금방 음식을 구할게. 빤히 보는 건 무례. 라면 먹을래? 먹어보고 싶어. 넌 이거 먹을래? 난 돈 버거는 질렸어. 이건 됐고. 웬 횡재? 좋았어. 이게 물물교환이지. 맛있니, 아가? 어? 뭐야? 그래도 되는 거야? 불공평해. 이번에는 뭘까? 너무 배고파. 어, 미안. 너 먼저 열어. 고마워. 금 열쇠? 궁금하네. 무슨 열쇠지? 이건 무슨 일이야? 여기 어디지? 오, 우와. 세상에, 대단해. 믿을 수가 없어. 사라진 거야? 여보세요? 정말 이상해. 괜찮겠지? 우리 둘뿐이야. 해시태그 셀피. 이제 뭐라지? 어? 문자. 말도 안 돼. 사탕으로 된 성? 나도 갖고 싶어. 괜찮아. 더 좋은 생각이 있어. 필요한 건 이거. 준비됐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아. 거의 다 됐어. 나만의 귀엽고 작은 성. 난 이걸로 만족해. 최고의 성이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겠어. 어? 어디 갔지? 다 안 먹었는데? 어, 돌아왔구나. 잘 됐어. 다시 보게 돼서 반가워. 와, 정말 귀엽네. 먹자. 정말 맛있어. 이거 먹는 중이었어? 난... 내 거란 말이야. 미안해. 다 먹은 줄 알았어. 모르겠다. 나도 배고파. 나부터 먼저 할게. 좋아, 알겠어. 오, 못 기다리겠다. 오, 대박이야. 반짝이는 물고기. 우와. 굼뻑굼뻑. 아, 음식 갖고 장난치고 있네.
꿈뻑꿈뻑. 냄새가 천상의 냄새야. 역시 생각한 대로 정말 맛있어. 나 완전 배고파 죽겠다. 나한테도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얼른 봐야지. 어? 이건 못 먹는 건데? 낚싯대잖아. 이럴 리가 없어. 어디 맛있게 먹어보시든가. 넌 딱 보기나 해. 이걸로 뭔가 군침 도는 걸 잡을 거야. 지금 나 뭐에 걸린 거야? 어? 이건 못 먹어. 으악. 조금 더 멀리 던져야겠다. 무거워? 너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나 좀 도와줘. 놓치겠어. 자, 내가 잡아줄게. 휴, 이제 좀 낫네. 당겨 당겨 당겨. 거 진짜 힘들었다. 와, 안녕 물고기야. 네,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 좀 봐. 말하는 물고기야. 초밥이 진짜 먹고 싶어. 정말 고마워. 안녕, 다시는 날 찾지 마. 와, 맛있겠다. 착착착. 나 아직도 배고픈데 나도 좀 주면 안 될까? 그래, 안 될 게 뭐 있겠어. 고마워. 너무 맛있다. 맛있는 배 채우기 시간. 아무도 없네. 쉿, 여기. 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갖고 왔는지 봐. 졸음이 쏟아진다. 하, 그런 건 나한테 안 통... 엄청 졸리다. 됐다. 이제 내가 뭘 받았는지 보자. 황금 하트. 와. 오, 너무 부드러워. 뻥뻥뻥. 일단 살짝 핥아보고. 우와! 너무 맛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본데? 오, 금반지네? 우와! 그렇다면 또 뭘 받게 될지 궁금한데? 됐다! 금목걸이도 있어! 잠깐, 잠시만, 내가? 떨어지네! 나 이것도 먹어도 되나? 맛있잖아. 그렇다면 이것도 먹을 수 있겠네. 이게 더 맛있어. 틱틱. 뭐? 누구? 날 속이다니. 적어도 내 건 아직 여기 있네. 이게 뭐지? 내 건 확실히 아니야. 이게 뭐람? 이거 무슨 일이야? 와, 나 너무 멋지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 패션쇼에? 예이! 내가 좀 멋지긴 하지. 안녕. 야, 너 어디 가? 안녕. 모두 사랑합니다. 엄마, 엄마, 봐! 학교에 파티가 있을 거래. 세상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하지만 엄마, 나 입을 옷이 필요하겠지?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뭔지 보자. 뭔가 파란색인데 오래된 셔츠인 것 같아. 입어봐. 좋아. 뭐 적어도 맞긴 하네. 시작이 좋아. 하지만 없애야 할 게 많이 덮여 있네. 잠깐. 믿음직한 진공청소기로 거미줄을 없애자. 좋아. 잘 되고 있어. 이제 뒤로 돌아봐. 조금만 더 하면... 잠시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 좋아, 여기 머리끈 있어. 해보자. 알겠다. 진공 호스에 머리끈을 이렇게 올려도, 그리고 이제 머리를 빨아들여서 정리하면 머리끈이 바로 미끄러져 나갈 수 있어. 완벽해. 내가 했던 양갈래 중 제일 쉬웠어. 응, 파티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아.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 최고. 재미있게 놀아. 잠깐, 초대장 누구 갔어? 안녕 얘들아, 나 파티에 왔어. 애니멀이 양갈래야? 그리고 베티도? 심지어 리암도 양갈래야? 난 유행 따르기 싫어. 내가 트렌드를 만들 거야. 야, 넌 내 스타일리스트니까 내 머리 고쳐줘. 좋아, 파티에서 만나자.
봐줘서 고마워. 다들 양갈래를 하고 있어. 우와, 그러네. 우린 저럴 수 없지. 근데 걱정 마.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 여기 있는 머리카락 한 부분을 나눌게. 몇 개 더하고 반대쪽에도 반복해줘. 좋아, 벌써 예뻐 보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반짝이를 더해줘야지. 말 그대로 원석을 추가해줄 거야. 훌륭해. 이제 파티에 공식적으로 참석해도 될 때야. 아, 말도 안 돼. 엠마 좀 봐, 대박. 리안, 나 진지해. 쟤 좀 봐, 지금. 오, 엠마 파티 의상 진짜 멋져. 나도 저런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탕 위에 있는데 살짝 핥으면. 떨어졌어. 이런. 난 아닌가 봐. 그걸 어디에 뒀더라? 아! 지! 뭐? 지? 집에? 어, 세상에. 어, 여기 있네, 셔츠. 어, 저 쥐가 망쳤어. 이제 커다란 구멍이 뚫렸어. 엄마! 너 괜찮아? 쥐 때문에 놀랐지? 아니, 근데 내 최애 빨간 셔츠를 버렸어. 어, 세상에. 진짜 큰 구멍이네. 근데 흔한 걸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큰 구멍이 있어서 이건 없애야 돼. 자, 그냥 다 잘라서 이젠 없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손볼 차례. 근데 좀 더 잘라야 돼.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복기 주변을 살짝 잘라 이것도 제거할 거야. 좋아, 이번엔 셔츠 중간을 잘라내줘. 하지만 앞쪽만, 뒤는 아니야. 여기 이 가장자리를 접어 러프를 만들어줘. 걱정 마, 바느질 진짜 쉬워. 그냥 모아서 실을 동가시켜. 됐다, 앞을 묶으면 귀여운 크롭탑이 됐지. 와, 엄마! 엄마가 만들어준 옷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 고마워. 어, 하나 더. 추우면 안 되니까. 잠깐! 엄마! 이 숄에도 쥐구멍이 있어. 바보 같은 쥐들. 걔넨 빠지는 데가 없다니까. 방금 뭐야? 쥐다! 저기 간다. 뭐? 블라우스에 아이스크림 쏟았어.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있나? 이제 갈아입어야 하잖아. 어디 보자. 이 중에 입고 싶은 건 없어. 입을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지? 어, 다행이다. 여기 있었네. 완벽해. 네 도움이 필요해. 어, 세상에. 응급 상황이네. 이 안에 쓸만한 게 뭐 있는지 보자. 어, 이 프린트된 실크 셔츠는 어때? 어, 좋아. 그거 좋겠다. 야, 놓쳤잖아. 이런, 의자 말고 너 입혀주려고 그런 건데. 괜찮아, 효과가 있을 만한 다른 게 있어. 아, 이제 청소하네. 그러기엔 난 너무 멋져. 미안해. 근데 걱정 마, 아직도 반짝임과 화려함이 있다고. 내가 직접 입는 건 어떨까? 자, 더 이상 화려한 의자나 청소부는 없어. 이거면 되겠네. 자, 이 정도면 비용 괜찮지? 고마워. 다음에 또 봐. 휴, 힘들었네. 옷을 어찌나 못 던지던지. 하지만 모든 게 나아졌어.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야. 하나, 둘, 셋, 고! 오. 꽃? 좋아. 쉬워 보이네. 이거 꼭 해야 해?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깐만. 내게 생각이 있어. 난 천재야. 내 액세서리를 종이 위에 놓고 이제 그 위를 칠할 거야. 물감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 그리고 다양한 색을 쓸 거야. 좋아, 이거면 될 거야. 두 끝으로 종이를 가로질러서 체인을 끌어내릴 거야. 물감이 스며들게 되지. 모든 색이 섞일 거야. 내가 그린 꽃이야. 꽤 멋지지? 응? 와, 인상적인걸? 이제 화장해야겠다. 지금이 기회야. 멋있어 보여야 해. 나한테 평판이란 게 있잖아. 응, 그거 멋지지. 딱 필요하던 거였어. 이제 내 꽃을 만들 수 있어. 이 메이크업 솔로 물감을 살짝 찍어볼게. 그리고 초록색 물감에도 똑같이 해줘. 이거 좋아 보인다. 디테일을 좀 더해줘. 그리고 끝이야. 너무 예쁘다. 이건 없애야겠다. 너 뭐하는 거야? 아무것도. 좋아, 나 화장하는데 방해하지 마.
난 너무 매력적이야. 오, 시간 됐다. 어때? 놀랍죠? 그렇죠? 내 건 좀 더 미묘해요. 훌륭해. 아주 흥미롭군, 세라. 마음에 들어 하실 줄 알았어. 말도 안 돼. 뭐가 그렇게 웃겨? 너 얼굴에 물감 묻었어. 내 아름다운 피부가? 안 돼. 예술 작품인데, 세라. 세상에 보여줘. 너희 그림은 훌륭해. 잘했어, 둘 다. 챌린지는 유니콘을 그리는 거야. 좋았어. 난 유니콘 좋아. 그거 말 같은 거죠? 나 동물 진짜 못 그리는데. 뭐? 이것 봐요. 돈 엄청 많죠? 내 유니콘을 그려주면 이건 선생님 거예요. 세라, 아니 직접 그려. 쌤 손해지. 난 이번 판은 떨어질 것 같아. 그건 좀 극단적인 것 같네. 여기에 쓸 좋은 팁을 내가 알지. 종이에 손을 놓고 그 주위를 따라 그려. 이제 채워 넣어. 유니콘을 그리는 엄청 쉬운 방법이야. 지금 색 칠할 거야. 핑크색이 유니콘의 완벽한 색이지. 어, 너무 귀엽다. 뿔에 색을 더 넣어줄 거야. 엄청 빠르네. 다 됐어. 어, 이것 좀 봐. 넌 왜 그렇게 기분 좋아? 좋은 생각이 떠오르네. 그냥 몰리를 따라할래. 하지만 내 건 부자 유니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완벽한 뿔이지. 좋은 예술은 돈이 많이 들지. 어때? 진심이야? 내 거랑 똑같잖아. 아니, 내 게 더 비싸. 유후, 선생님. 오, 멋지다. 환상적이야. 잘했어, 둘 다. 난 예술가야. 좋아, 이번엔 봐줄게. 이런. 오, 꽤 괜찮은 학교 같은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방번호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먼저 가. 여기가 우리가 배정받은 방인 것 같아. 아, 세상에, 역겨워. 여기 좀 봐, 엉망진창이잖아. 잠깐, 그 이상이야.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보고 이런 방에서 살라는 거야? 괜찮은데. 이런 게 괜찮다니 말이 돼? 가난해서 그런 건가? 봐, 여기 빗자루 있어. 우리가 여길 치우면 되잖아. 사실 거미줄은 정말 없애기 쉬워. 쓰레기랑 잡동사니도 많네. 줍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응? 어, 벽에 이 신문지들은 떼야겠다. 자,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이 밧줄은 왜 사방에 있는 거야? 좋아, 침대 정리할 시간이야. 아, 이런 게 바로 포근함이지. 어, 리지, 너도 같이 쓸래? 여기 공간 많아. 응, 아니 됐어. 내가 내 손으로 청소를 잘 도와야겠다. 여보세요? 응, 여기 뭐 좀 고쳐줘. 안녕하세요, 아가씨. 주문하신 청소 서비스입니다. 잠깐만. 리암을 많이 닮았는데? 어쨌든 당신 이 지역 전체를 청소해줘.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만 잘한다면야 뭐. 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것 같군. 실례합니다, 아가씨. 청소는 끝났어요. 어, 맞다, 돈. 왜 다들 돈돈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자, 내 방을 치워준 대가예요. 어, 더 줘요? 그래, 뭐 여기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가주세요. 다른 데도 전화해야겠다. 네, 그거 저쪽에도요. 완벽해? 딱 원하던 대로야. 어, 가세요 좀. 어, 그쪽도 끝냈네. 좋아 보이는데. 튀길 때 내 머리가 정말 예뻐 보이긴 해. 아가씨, 동그랗게 아니면 네모나게? 그냥 그만해. 오늘 페디큐어는 어, 그래. 여기까지. 자, 그럼 일과를 시작해볼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다 끝이야. 아, 내 소중한 발. 아, 난 죽었어.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발가락을 찧었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물론 당연하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밴드 붙입니다. 어, 세상에, 못 보겠어. 좀 나아요? 아니요. 어, 알았어요. 자, 여기요. 영양분이 필요해요. 이 간식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 내 체에도 있네. 그리고 이 부채로 더위를 식혀드릴게요.
너무 추워. 따뜻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쩐지 열나고 있었네.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약을 좀 사야겠다. 그게 도움이 될 거야. 돈이 별로 없네. 약이 워낙 비싸서 말이야. 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엄마 안녕? 우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얘야, 난 네가 아픈 건 항상 알아. 봐, 구급 상자를 가져왔어. 금방 낫게 해줄게. 차부터 마시자. 이제 마시면 되겠다. 자, 네가 차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낫고 싶으면 다 마셔야 돼. 엄마! 열로 죽기 전에 이 차 때문에 죽겠어요. 이제 허브로. 벌써 건강해진 기분이야. 자, 우리 아들. 이러면 맛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잘했어. 그냥 계속 마셔. 맞다. 자, 집에서 만든 수프야. 아니, 엄마 완두콩 수프 싫다고. 말도 안 돼. 이제 입 열어. 어서, 너 나으라고 그러는 거야. 옳지. 그래야 엄마의 작은 천사지. 이제 또 다른 건. 당연하지. 사과. 이걸 좀 더 반짝이게 해줄게. 내 소중한 천사가 방금 잠들었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덮어줘야지. 소가 쓰려나? 휴,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 미술 시험 준비 다 했죠? 이제 시작!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좀 볼까? 뭐야? 지금 가방에 이게 다야? 이런, 쓸 수 있는 거라곤 이 작은 색연필 뿐이네. 깎여있지도 않아. 리지가 가진 것들 좀 봐. 색깔도 많고 도구도 다양해. 글쎄, 난 이걸로 해야겠다. 잠깐만. 아마 돈이 좀 있을 거야. 맞다, 나 가난하지. 파산했고. 잠깐만. 쓰레기통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닐까? 여기 뭐가 있는지 좀 보자. 리암, 뭐 하는 거야? 여기 아이스크림 막대가 있어.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어. 좋아, 교실에 있는 실리콘 틀을 사용해야겠어. 그냥 여기에 물을 붓고 식용색소를 넣어야지. 잘 섞는 게 좋을 거야. 좋아, 이제 다른 색상도 추가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넣을 시간이야. 이게 서 있도록 하고 싶어. 자, 얼음. 좋았어. 모두 얼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 자, 이 아이스 캔디 크레파스가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지 보자. 좋아, 저 색깔 좀 봐. 잘 되고 있어. 그냥 살짝 핥아볼까? 상큼해. 칭찬해줘야겠어. 꽤 영리하군. 이제 난 뭘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잠깐만, 나 돈 있어. 완전 도움이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봉주, 아티스트가 필요해요. 아직은. 먼저 나에게 예술을 만들어줘. 네, 알겠어요. 걸작을 만들어줄게요. 미술 수업은 너무 지루해. 걸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뭐야? 그게 뭐야? 으악, 징그러워. 저리 치워. 내 예술이 마음에 안 들어? 수준하고는. 으악, 예술가는 질색이야. 안녕하세요. 뭐 뭐든 간에 어서 예술 작품이나 만들어줘.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반에서 최고라고 하셨어. 난 크레용이 좋아. 그리고 색칠을 제일 좋아해. 됐어. 이게 뭐야? 집 한 채와 구름 한 점? 이걸로는 부족해. 울지 마. 내 말은 이 근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봐봐, 막대사탕. 그게 뭐야? 막대사탕? 뭐라고? 저기 밑에. 돈 물론이지. 자, 이제 가봐. 여기서 나가. 다음. 오마이갓, 이건 끔찍해. 좋아, 뭐 그럼 내가 뭘 가졌는지 보여줄게. 자, 대박.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돈 여기 있어요. 좋아, 고마워요 아가씨. 좋은 거래였어. 정말 멋지다. 야, 리암, 내 작품 좀 봐. 그래, 참 잘했네. 난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사용해서 예술을 하고 있어. 야, 넌 나한테 집중을 해야지. 네 예술 말고. 준비됐어? 와, 이 마시멜로 좀 봐. 하나? 난 이게 다야? 이걸로 뭐 하란 거야? 르저. 이거 굉장할 거야. 와플 기계 위에 마시멜로를 놓자. 뚜껑을 닫고 켜. 그리고 이제 기다려. 뭐 잘못됐어? 됐어. 내가 보여줄 거야.
이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돼. 난 화려한 장비 필요 없어. 전자레인지에 마시멜로를 넣고 그리고 쏘세요. 네네. 무슨 냄새 안 나? 안 돼. 이건 재앙이야. 엉망이잖아. 이건 불공평해. 오, 준비됐네. 와, 커졌다. 거대해. 이것 좀 봐. 와, 그거 굉장하네. 내가 마시멜로를 태웠다니. 너 탈락한 거 알지? 미안해. 이건 이제 정말 대단한데? 엄청 크네요. 잘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잘했어. 얘는 뭐 있는지 궁금하네. 와, 케이크! 여기 무슨 일이래? 좋아, 어서 끝내버리자. 초콜릿 컵케이크 굉장해. 아, 이거 먹고 싶다. 오, 내 핸드백이 필요해. 오, 맞다. 고마워.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저걸 어떻게 다 놓고 다니지? 어디에 있지? 아, 나 이거 싫은데. 방금 아이폰 버린 거야? 나 신경 쓰지 마. 아까 본 거 아는데. 오, 내 인형. 케이크 위에 널 올리면 멋질 거야. 자, 오늘이 내 운수 좋은 날이야. 와, 그거 너무 좋아 보여. 이제 색을 좀 넣고 이걸 인형 위에 올려놓을게. 글레이즈만 부으면 돼. 조심, 망치면 안 되니까. 이거 흥미롭네. 감명받을 준비 됐어? 고리를 뺄게. 와, 저것 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마법 가루 조금, 짜잔. 진짜 예쁘다. 내가 저거랑 어떻게 경쟁해. 오, 나 좋은 생각 났어. 시도해볼 만해. 프로스팅을 짜볼게. 그리고 그걸 쌓아. 다른 게 필요해. 점심. 아니야, 이건 필요 없어. 볼 때마다 웃기다니까. 오, 눈을 쓸 수 있어. 케이크 위에 올려놔야지. 나쁘지 않네. 어때? 말도 안 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긴 경쟁은 없네. 오, 와, 대박이야. 걸작이네. 넌 자격이 있어. 오예, 너무 신난다. 그리고 그 괴물 같은 건 무서워. 제발 태워버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그치? 난 귀여운 것 같아. 너 먼저 해. 황금 달걀? 나 달걀 요리할 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다 해야 해. 이거 해봐요. 좋은 생각이야. 나라도 이건 망칠 순 없지. 좋아, 계란을 깨볼게. 내가 했어. 와, 이것 봐. 나 또 해보고 싶어. 또 황금 동전이야. 계란을 더 자주 먹어야겠다. 맛이 어떨지 궁금해. 약간만 먹어야지. 조미료가 있어야겠어. 이거면 될 거야. 아직도 싱거워. 그거 소금 맞네. 끔찍한 맛일 텐데. 바보 같네, 나. 좋아, 이건 예상 못했어. 복숭아? 요구르트? 좋아,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요구르트를 접시에 부어. 이거면 충분해. 다음, 복숭아를 넣자. 몸에 좋은 계란 후라이야. 사과 조각도 넣어줄 거야. 이제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될 거야. 그러던가.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영감을 주지. 굉장해. A+야. 좋아. 그리고 넌
실망이야. 탈락. 험난한 비행이 아니길. 오, 안녕. 우리 지나가도 돼? 아, 너네 지구인들은 글 못 읽어? 여기서부터는 음식 음료 금지야. 그래서 안 돼. 못 지나가. 진짜? 바보 같은 규칙이네. 실례해요, 아가씨들. 알아, 알아. 나 은색 잘 봤지? 안녕. 어서 지나가세요. 멋진 남자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금방 돌아올게. 그래. 같이 가. 침착하자. 아무것도 의심 못할 거야. 임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곧장 지나가요. 고마워요. 난 이게 최선이었어. 근데 맘에 들어. 기발해. 대체... 안녕. 나 우주 가야 해. 너 뭐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못 본 걸로 해. 하지만 봤는데 음식 금지야. 됐어. 기쁘냐? 지금은 그래. 가봐. 이게 먹혔다니 믿기지 않아. 난 걸렸어. 걱정 마. 내 사탕 좀 같이 먹으면 되지. 진짜? 고마워, 친구야.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 그거 좋은 생각이었어. 안녕. 나 파티하러 왔어. 어서 서둘러. 너 내가 누군진 알지? 미안. 못 들어가. 표지판을 봐. 음식 음료 금지야. 알겠어? 지금은 어때? 우와.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봐. 좋아. 넌 괜찮아. 즐거운 시간 보내. 다음은 누구지? 잘해야 들여보내주는 거야? 돈이 얼마 있지? 이걸론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불공평해. 난 파티에 못 가겠네. 쉿, 거기. 어? 저 무섭게 생긴 사람이 말 건 거야? 무슨 일이죠? 몰래 사탕 갖고 가고 싶어? 저기 쓰레기통 보이지? 파티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포탈이야. 진심이세요? 그럼 날 믿어봐. 값을 지불해야지. 별로 없는데. 이거면 돼요. 가격 먼저 정하고 시작할걸. 항상 이런다니까. 좋아, 이리 줘. 여기 열쇠. 어머, 어디로 갔지? 이 냄새 나는 바나나 껍질은 또 뭐고? 내가 속았다니. 잠깐, 어떻게 된 거지? 진짜 포탈인가? 너무 멋지다. 결국 파티에 갈 수 있네.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자, 간다. 릴리? 너 방금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난 깜짝 등장을 좋아해. 오, 사탕이다. 나도. 그러든가, 파티하자. 좋은 저녁이에요. 안녕, 영화 보러 왔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음식 음료 금지예요. 난 그 꼴 못 봐. 그냥 탄산음료 한 캔인데. 어서 가자. 그냥 가야겠어. 그래야겠네. 아니면 이러면 어때? 나보고 이걸로 뭘 하라고. 있어봐. 내가 먼저 들어갈게. 믿어봐. 안녕하세요. 간식이랑 음료수 없어요. 들어가도 되죠? 그래요. 근데 탐탁진 않네요. 고마워요. 저기요. 신발끈 풀렸어요. 그러네요. 음료수 던져. 내가 받을게. 알았어. 자, 잘 던졌어. 간다. 안 돼. 그거 안 좋았어. 눈치 못 챘을지도. 나가. 다신 오지 마. 그건 사고였다고. 잠깐만. 어서 들어가요. 이것 좀 봐. 최신 유행이야. 우와. 부러워? 우리도 할까? 그러지 마. 또 너희들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죠? 음식 음료 없어요. 그래, 좋아. 들어가. 좋았어. 아니,
고마워요. 그게 어렵나? 이 영화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음료수 줄까? 고마워. 아, 바로 이거지. 건배. 같이 열어보자. 어? 되게 크네. 솔직히 말해서 난 별로야. 자, 이거 요리해줘요. 오, 네. 아름다운 고기 한 조각이네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와플 기계를 쓸 겁니다. 맞아요. 물론 우리가 와플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뜨거운 판이 스테이크를 익혀줄 거예요. 이 먹음직스러운 향이 느껴지지? 이 스테이크 정말 엄청 맛있을 거라고. 예! 스테이크 다 익혔어. 가니쉬를 얹어주는 게 좋겠지? 자, 아름답지? 난 훌륭한 요리사야. 좋아, 뭐. 나도 그런 건 할 수 있을걸? 뭐야, 이거 봐! 스테이크 비가 내리는 것 같아! 오, 널 위해 이 스테이크를 제대로 요리해줄게! 이 스테이크를 그냥 꼬치에 꽂아! 다 된 것 같아! 아야, 아야, 아파! 뜨거워! 어? 내 스테이크가 다 익었나 본데? 하! 저것 봐! 무슨 숯덩어리 같아! 스테이크가 사라졌어! 그거 거칠어 보이네. 난 이거 할래. 잠깐 맛만 보게. 조금만 잘라야겠다. 이 스테이크 정말 맛있네. 제이크, 너만을 위해서 만든 거야. 이제 이걸 먹어봐야 할 차례인데. 냄새가 고약해. 맛보고 싶지도 않아. 너무 부끄러워. 당연히 그래야지. 나 먼저 할래. 와, 엄청 맛나 보이는 로스트 치킨이네. 와. 오, 미안. 뭐, 그럼 난 내 걸 열어봐야겠네. 어? 난 달걀이야? 그걸로 잘해봐라. 아무튼 난 뭘 해야 할지 알지. 이 금 벽돌을 쓰는 거야. 사실 이거 두 개가 필요해. 그리고 이제 금들을 서로 좀 갈아주면. 좋았어. 이제 황금 치킨이 생겼어. 너무 멋져. 여기 대석할 만한 걸 잘 만들어 보시지. 난 이 달걀로 뭘 해야 하나? 오, 알겠다. 초가 필요해. 계란을 홀더에 다시 넣고. 좋아. 이제 이 촛불을 켜기만 하면 돼. 이런, 이미 사용했던 성냥이잖아.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난 내 금장 라이터 없이는 아무데도 안 가거든.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고마워. 이제 촛불을 켜야지. 완벽해. 딱 내가 필요하던 거야. 이제 이 집게로 달걀을 집을 거야. 그리고 달걀을 불 위에 들고 있어야지. 그 달걀로 뭐 하는 거야? 대체 그게 뭐야? 완전히 새까매졌잖아. 불꽃은 끝났어. 이제 유리잔 속으로 들어가. 오, 저거 봐. 빛나고 있어. 와, 은으로 변했잖아. 어떻게 한 거야? 뭐, 어쨌든 나 없이는 그런 것도 못했을 거잖아. 어? 제이크한테로 가버렸네? 흥미롭네. 우선 황금 치킨부터 먹어볼게. 부드럽고 촉촉해 보이는데. 굉장해. 난 잘 구워진 치킨 좋아해. 예, 좋아한다. 난 천재야. 좋아, 이 은세가를 먹어볼 시간이야. 꽤 멋져 보이는데? 신난다. 멋세게 깨야하나 보네, 아마도. 으악, 하나도 안 익었잖아. 아니, 그냥 날개라냐. 그거 제대로 안 됐네. 난 내가 낀 이 반지가 엄청 좋아. 그만 고소해하고 덮개나 열어봐. 하, 아무것도 없네. 어디 잘 요리해보라고. 오, 봐, 피자가 도착했어. 이제 못 비웃겠지? 어디 그럼 상자를 열어볼까? 오, 페퍼로니 피자 한 판이 들어있어. 오, 이런, 나도 피자 받았으면 좋겠다. 하, 네가 받은 것 좀 봐. 이게 뭐야? 이걸 보려면 돋보기가 필요할 정도잖아. 작은 치즈네, 작은 피자 크러스트랑 작은 페퍼로니. 말도 안 돼. 작은 피자 맛있게 먹어. 이제 괜찮다면 난 내 피자를 손보고 있을게. 나의 작은 보석 상자를 열어야겠네.
황금 체인부터 시작해야겠다. 피자 위에 이렇게 올려놔야지. 좋았어. 벌써 좋아 보여. 보석과 귀금속을 좀 올려놓고 이러면 이쁘잖아. 그리고 가장 압권인 건 바로 이 거대한 에메랄드야. 당연히 정 가운데 있어야지. 그렇고 말고. 와, 그거 보석이 맞네. 뭐, 난 이 핀셋으로 내 걸 조금씩 시작해봐야겠다. 좋아, 여기 작은 피자 크러스트가 있네. 이 크러스트에 페퍼로니를 얹고 내 생각엔 이 세 개를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아기 치즈도. 나한테 작은 치즈 강판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치즈를 갈 시간이야. 아기 피자에 올리려면 아기 치즈도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여기 나 먹을 것도 좀 남았네. 어디 보자. 해가 나오나? 나오네. 아주 따뜻하고 밝아. 나의 돋보기를 다시 가져와야지. 햇빛을 받은 돋보기가 치즈를 녹여줄 거야. 저 보글거리는 치즈 좀 봐. 끈적끈적하고 맛있어 보여. 뭐 어쨌든 그래봤자 작은 피자잖아. 아직 안 끝났어. 여기에 맞는 작은 피자 상자도 있어. 피자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을 거야. 자, 간다. 제이크가 먹고 판단하겠지. 좋았어. 피자 먹을 시간인 것 같네. 큰 것부터 시작해야지. 어? 위에 보석이 있네. 이건 그냥 버리고. 잠깐. 대체 이게 뭐야? 내가 황금 체인을 통째로 먹은 거야? 계속 나오네. 이 피자는 엉망이야. 안 돼. 마음에 안 들어하네. 좋아. 작은 피자 상자 열어볼 차례. 사실 작긴 하잖아. 뭐 입에 털어놓는 게 좋겠지. 우와, 이 작은 피자 진짜 맛있다. 작은 게 엄청나지? 작은 게 엄청나지? 와, 잠깐. 나 먼저 하게 해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아! 짜잔! 우와, 이거 쿠키야? 근데 약간 평범해 보이는데? 어? 가루 설탕을 좀 써도 될 듯? 이게 모든 걸 달콤하게 만드니까 여기 도움이 좀 필요해. 주무세요, 할머니. 잠시만 이거 빌릴게요. 순조로웠어. 이거면 될 거야. 설탕을 그냥 막 부으면 안 돼. 이 작은 팁은 매번 먹히지. 볼래? 예쁘지 않아? 좋다. 그게 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쿠키 없어? 어휴, 좀 도와줄래요? 오, 이 팝잇 좀 봐. 이건 말고 어떤 걸 고를까? 아하! 근데 아직도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제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시간이야. 그리고 사탕도 있다고. 이 색 좀 봐. 그냥 놀라울 뿐이야. 우와! 잘했어, 렉시. 좋았어. 스프링클은 항상 옳다니까. 얼른 열어보자. 우와. 보통 이런 건 누가 잘라주는데. 그러시겠지. 하지만 난 능숙해. 제일 좋은 곳이 어디지? 빙고. 잘라보자. 야, 조심 좀. 끈적거리잖아. 난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는 거. 이거 제대로 익었네. 아휴, 암튼 어디 보자. 야! 이런, 너무 미안해. 오, 싹싹 긁어먹었어. 이 거대한 조각으로는 뭘 하지? 그냥 먹을 순 없어. 아, 맞다. 엄마가 오늘 도시락 싸줬는데. 이걸 토핑으로 쓸 수 있어. 가끔은 고정관념을 깨야 할 때가 있다니까. 그냥 요거트를 위에 부어. 원하는 만큼. 그런 다음 다 펴주고 눈에 띄도록 과일로 꾸며.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어. 먹기 좋게 잘라주자. 이건 어때? 망치? 내게도 방법이 있지. 수박을 박살 내자. 하! 렉시, 안 돼! 넌 무슨 생각이야? 됐다. 다
튀었네요. 죄송해요. 사과 받아줄래요? 과일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리지, 네가 이겼어. 그런 방법은 여기선 안 통해.